충청북도 중부에 위치한 진천군. 푸르른 산속 골짜기마다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들이 만든 아름다운 하천들로 빼어난 경관을 이루는데, 덕분에 곡창지대가 발달해 충북 진천에서 나온 쌀은 맛있기로 소문이 났다. 하지만 여느 시골들과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떠나고 어르신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마을 속엔 텅 빈 폐가들도 많아지는 상황. 그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은 조상이나 토속신들을 섬기는 징표들로, 특히 오래된 마을일수록 미신과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오늘도 이런 마을을 김규식 목사와 임성자 사모가 누비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회가 있는 구곡리뿐 아니라 주변 마을들까지 두루다니며 섬기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인 경로당이 방문 코스 1순위다. 걸어오신겨? 아니, 안 오셔갖고. 모든 어르신들이 어느새 친부모같이 느껴지는데. 친부모한테 안 오셨잖아. 그래갖고서 여기 파스 못 받으셔갖고 일부러 사갖고 와서 이번에 모질라갖고. 어르신들에게 파스를 나눠드리며 전도하고 있지만 오늘도 역시 화투판으로 대답하는 어르신들. 그럼에도 임성자 사모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살뜰히 챙기는 섬김으로 다가가고 있다. 엄마 무릎 아파서 못 오시겠구나.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아니 요번에 우리 의료 선교할 때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셔갖고 얼마나 속상했나 몰라. 그러는 사이 김규식 목사는 한켠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상당 장원준 나왔어요. 그 빈자리에 다른 귀신들 가면 더 힘들어요. 빨리 나오셔야 돼. 빨리 교회 나가셔요. 빨리 오셔야 돼. 그럼 요새는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하나, 부모가 자녀한테 효도하셔야 돼. 이런 노력에도 지난 10년간 단 한 분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기에 복음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이들. 교회는 안 가시고. 야, 교회는 안 다니니까 못 가지. 교회는 안 다니시고. 네,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아무데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와달라고 하는데 한번 가실 마음 없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르신들이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공모차가 노래 안 하실래요? 기도도 시작하셨어요. 네, 기도도 시작.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조만간. 이게 안 좋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으로 경로당을 나선다. 엄마 들어가셔. 남편분을 모셨다든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을 모셔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빨리 깨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깨셔서 안타까워요. 이번엔 경로당에 못 오신 분들을 찾아가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결석생 왔네. 마치 쪽방 같은 이 건물 안에서 병든 어르신이 지내고 있다. 집 주변은 온통 버릴 것들로 창고와도 같은 상황인데, 무더위에 선풍기 한 대 없는 곳에서 치매와 뇌경색을 앓으며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뇌경색 이제 본인만 알고 힘 빠져서 중심 잘 못 잡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눕고 힘들어하는 거지. 못 다니고. 이쪽에 저 햇볕에서 너무 조금 많이. 어이구 아프셔 어떡해. 다 찢어졌어. 며칠 전 어르신이 넘어졌다는 말에 아찔하고 속상한 김규식 목사 내외.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교회에 나오시기를 권면해 보려 하는데
물 떠다 여기서 데우고 우리 여기 누가 간다고 그래? 엄마. 아이고. 엄마 혼자라고 그래서 아유 교회에서 여기 오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냥 무얼을 할 수가 있어야지. 교회 오시면 돼. 오시면 돼. 아이 뭐. 실로 오지 마. 아멘이 뭐냐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르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육간 회복을 입어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길 기도한다. 이 가정 왔습니다. 아버지, 이 딸 이제 나이가 많지만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몸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삼 축복된 삶이 되게끔 인도하셨어.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이 딸의 역사는 도로청 물로 갈채다. 음부로도 갈채다. 이 가정 역사는 특히 김규식 목사는 오늘 어르신에게 강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말도 안 돼. 엄마 아멘. 아멘. 아, 엄마 나 따라해봐요. 아멘. 아멘. 네. 아멘. 난생 처음 아멘을 외친 감격스러운 날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 너무 좋아요. 그래도 교회 나오시나요? 교회 엄마. 예, 아직은 나오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조만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모시러는 올 거예요. 여기까지 다 찬디가. 이번에는 또 다른 마을의 성도를 찾아가는 길. 무당 생활을 하다 전도된 분이다. 예전에 이렇게 신기가 있으셔갖고 그 교회를 잠깐 나오셨다가 안 나오셔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탈났다고. 전도돼 신앙 생활을 시작했지만 특히 요즘 귀신이 보인다며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천옥님 성도. 이상하다. 우리 저러니까 저러는 거 안 저거. 아니요. 엄마는 뭐 하나 할 때마다 예배 드리면 괜찮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귀신이 무서워 아들이 설치해 준 양변기까지 걷어내고 하수구까지 막아버렸다. 구멍이 동그랗죠. 그 구멍과 비슷하게 산소에 시어머니 산소에 떼가 잔디가 탔대. 뿌리까지. 그래서 이게 혹시 잘못된 거 해서 내 자식까지 어떻게 될까 그거 두려워갖고 그걸 변기를 다 막고 지금 이게 덧났다 그러죠. 왜 그렇게 한 거지. 그치? 더더욱 품고 보듬어야 할 연약한 영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아이고 귀신인 줄 알고 이거. 어머니 저거 왜 막으셨어요? 야. 저거 왜 막으셨어요? 변기 저거 왜 막았니? 그거 산소에도 그냥 근육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거 치워보면 괜찮을까 하고 아들이 변비통을 저기 똥장군을 쥐고 나가 꿈에 그래서 아이고 이거 저 자식 죽이는가 봐 기절을 했지. 아니 이걸로다가 소독해드릴게. 둥근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바닥에 생긴 물집조차 무서워했던 것이다. 포장 갖고 한번 파볼까 했지. 근데 그냥 막았지 그냥. 그리고 또 내일 교회 온다 했죠. 그리고 더 지자하는 게 귀신이 교회 못 가게. 이러면 이제 내일 교회 못 오는겨. 내일 오셔야 될 거 오니 모셔올게. 나도 미친 마음이 들통하게 떴어 그냥. 그러니까 귀신 지자하는 거니 귀신이. 네, 3일 왔으니 안 그려. 김규식 목사 내외가 특별한 처방전을 준비하는데 귀신을 물리치게 하는 기도문이다. 축사 기도문 적어놓고 이제 아플 때 무서울 때 읽으라고. 엄마 한번 이거 읽어보이셔. 어? 이거 읽어보이셔. 더러운 귀신을 물러가라. 아 물러가라. 물러갈 찌어다 안 해줘. 물러가라. 그렇죠? 나가주세요 아니에요. 명령이요. 항상 명령해야 되는 게요. 예. 이미 이 안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하니까 물러가라 물론 명령하셨는 게요. 이거 목사님 전화번호야. 목사님 전화번호 하시다가 안 되면 전화하시는 겨. 땅도 울고 막 집도 울고 그러면 엄마가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다가도 안 되잖아. 그래도 무섭잖아. 그러면은 일로 전화를 하셔. 그러면 바로 올게. 사이에 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한다. 더럽고 추악한 기질에 그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다. 이 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드시고 주님 있는 믿음 반석하던 믿음 내끔 넣으셔서 이렇게 오늘도 김규식 목사 내외는 미신에 찌든 이곳의 영혼들을 품고 있다.
그날 오후 교회 옆 빈집이 시끌벅적하다. 타지에 나가 있던 자녀들까지 모여 집수리를 하는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 무당이 살다 나간 집을 주인이 무상으로 빌려줘 틈만 나면 이렇게 손을 보고 있다. 예전에 실제로 여기 무당이 사셨다는 집이에요? 예, 여기. 아마 지금도 들어가면 향 피었던 냄새 아마 날 거예요. 교회 교육관을 만들려 수리하고 있지만 기증받은 오래된 미용 의자만 덩그러니 있을 뿐 필요한 것들이 많은 상황이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도배는 했는데 그래도 다시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주일학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안에 이제 지금 리모델링 하는 중이에요. 땀이 너무 많이 나. 무더운 날씨 속에도 정성을 다해 집을 수리하는 김규식 목사와 가족들. 이러한 정성이 더해져 이곳은 더 이상 무당집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동네 어머님들이 아 무당집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크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셔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토속신앙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아 내가 교회를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다시 내일 이제 교회를 오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이 땅에 아주 더디지만 깊숙이 그리고 분명히 오늘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온종일 복음의 통로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임성자 사모. 오늘 메뉴는 특히 딸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다. 김치볶음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김치볶음밥은 자주 해줘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는 조촐한 밥상. 자세히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며 옷 머리카락에까지 온몸에 페인트 훈장을 달았다. 아니요, 그래도 제일 잘한 것 같아. 하지만 모두가 함께였기에 식사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난 절대 절대 내려서 하나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가족들이 거실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먼저 방으로 들어온 김규식 목사. 약을 챙기는 모습인데 복용할 약의 양이 엄청나다. 일찍이 겪은 뇌경색에 그 후유증으로 인한 질환들까지 챙겨야 할 약들이 많기 때문인데 내 영향을 내면서 이번 심근경색에 먹는 거예요. 이게 혈전제랑 또 고지혈증 또 간수치 때문에 먹고 3개월 한 번씩 가고 진료 받고 주치의한테 진료 받고 또 약을 타고 그래 3개월째씩. 목회자가 되기로 한 서원을 잊고 한때 학원을 경영했던 그는 40대 중반에 서원을 기억하고 신학 공부를 결심했다. 그런데 갑작스레 찾아온 뇌경색으로 인해 난독증과 발음 장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소명임을 확신하기에 김규식 목사는 피나는 노력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뇌경색이 눈을 와갖고서 이 손을 줄을 그리다 보면 이 줄이 좀 다른 데로 흩어져요. 중추심이 그래갖고 끊어서 그걸 볼 수 있게끔 끊어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끊어놓는 거예요. 모두가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했던 목회. 그러나
온 가족의 변함없는 응원과 동역에 힘입어 김규식 목사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는 것도 항상 저희 사모가 더 보충 설명해주고 또 자녀들이 뒤에 도와주고 하니까 충분히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죠.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미안하죠. 뭐 항상 그래도. 좀 더 못해주고 하는 거. 겨, 거, 겨, 고, 교, 토. 그러하기에 김규식 목사는 오늘도 그만의 방법으로 굳어가는 발음을 훈련하고 있다. 우유, 느니, 다, 댜, 더, 뎨, 도, 뎨, 두, 듀, 드, 디, 라, 랴, 러, 려, 모, 묘, 무, 묘, 무, 미.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농다리 교회에서는 예배 준비가 한창인데 임성자 사모가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준비한다. 매주 모셔와야 하는 연로하거나 병약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인데 이곳은 병환으로 혼자 외출 준비를 못하는 성도의 집. 늘 이렇게 어르신들을 씻기고 옷을 입혀드리며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것이다. 저기 하다가도 교회 가는 날이면 생기가 나. 그쵸. 교회 가지 않는 게 있다 보면 생기가 나. 이쁘지. 권사님이니까. 갈 자격이 나타나는지 난 몰라. 아유, 뭐 내 자격으로 가나? 늘 사모님이 이렇게 데리러 오세요? 예. 뒤에다 두고 뒤를러 오시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 같은 유. 사모님 없어. 아유, 내가 뭔 말씀. 저 때도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사모님 없다고. 아이고, 거사님.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셔도 그냥 항상 웃으시고. 하나도 안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조금도 뭐 싫은 내색 한 번도 안 하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한다. 온 마을을 돌며 병약하고 연로한 어르신들을 깨우고 씻기고 옷을 입히는 임성자 사모의 묵묵한 헌신이 농다리 교회 예배를 세우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도착하면 김규식 목사의 자녀들이 어르신들을 맞이한다. 자녀들의 동역은 이뿐이 아니다. 예배 전 실버 주일학교를 통해 천국의 소망을 심고 있는데 마치 친손녀처럼 친근하게 그러나 똑부러지게 전하는 메시지에 어르신들은 빨려들어간다.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 있어요? 아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지 뭐. 아이, 생각은 잘하고 있어. 생각은 잘하고 있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 게 없는 게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미신과 우상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낀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저거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어머니? 마음이 푸근해요. 교회는 작아도요 재미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그리고 이어지는 주일 예배. 실버 학교로 부드러워진 성도들의 마음밭에 예배를 통해 복음이 심겨지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김규식 목사의 말씀 선포. 물론 지금은 아직 바위나 가시밭에 뿌려지는 복음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옥토가 된 성도들의 마음밭에서 복음이 온전히 뿌리내릴 그날을 믿고 있다. 우리 각자 사명이죠. 맡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불신자와 같이 돼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나만 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나도 내 자손도 또 내 이웃도 같이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 것입니다. 혀가 굳어져 발음이 부정확한 사역자의 메시지, 그리고 아직 마음밭이 여물지 못한 성도들의 믿음. 그러나 그러하기에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오늘도 농다리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배가 세워지고 있다. 우상 숭배와 미신에 찌들었던 강퍅한 마을. 그러나 이곳의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김규식 목사와 가족들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 무당집이 변해 농다리교회 교육관으로 세워지듯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의 소망을 갖길 기도하는 김규식 목사와 임성자 사모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길 간구한다.